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시작.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80절까지 우리 함께 시작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시오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많이 않으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리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장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암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리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 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그 다음에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저희가 우리가 이 사명편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복음 전도를 많은 사람들이 옵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하면 좋고 뭐 안 하면 할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 복음 전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동의를 하죠. 그러나 동의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하고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에 같이 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그 결단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되겠다고 하는 그 결단. 그러면서 끝내는 그렇게 자기의 속내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어렵고 정작 곤고할 때는 자기 자신을 더 의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너무나 그냥 그것은 제2의 옵션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암송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훌륭하지만 성경 암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명 있잖아요.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사도 바울이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더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전도의 현장이라는 것이 실제로 임상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사도 바울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0장을 이렇게 강해하면서 해설을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보다 더 뭐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내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위하여 죽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은 살지 못할 것이다. 나를 위하여 죽는 자만이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참 은혜를 느낍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100분의 1이라도 꼭 마음속에 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싣고 모든 것 의의 믿음의 바퀴즈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 자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리라.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 전서 3장 15절부터 11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입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 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4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43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1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아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히브리서 1장 14절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갇혀있어 그리스도를 아는 능체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많은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한 일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안 보고 하시는데 잘 되시나요? 예, 섭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마음에 담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다음이 어디죠?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다음이 어디죠? 고린도 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 말씀 아멘 아멘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같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 때 병든 자에게 나이야 쓸데있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뇨 시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지내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느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회개할 것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다음 말씀이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아멘 아멘 아 그래서 우리가 그 81절까지 함께 암송을 했고요 오늘은 82번부터 83번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90쪽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암송하시겠습니다 두 번 연속 암송하시고 그리고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궁궐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아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82번부터 83번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2장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이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설을 읽어보게 되면 제왕 솔로몬이 노년에 쓴 전도서를 피상적으로 살펴보면 인생 무상이다. 그러나 전도서를 천천히 주의깊게 살펴보면 인생 무상이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절대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참 전도서를 읽고 많은 분들이 그래 인생이란 다 그런 거야. 인생이란 짧은 거야. 인생이란 마땅한 때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인생은 결국에는 다 무상한 것이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지만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까? 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되새겨보고 피드백을 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하나님을 기억한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만큼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아, 종신아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를 기억하고 회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상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뭐 감사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간다. 그들은 자신만이 특별하며 자신의 업적에 대단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혜에 있어서 탁월했던 솔로몬은 해 아래 새것은 없다라고 단정해서 말하고 있다. 지금 이 밖에 보니까요, 이 성경암송학회가 이제 이전하는 과정에 이 주위가요
황량했습니다. 그냥 뭐 나무도 그냥 다 황량하고 그 다음에 풀들도 다 말라 비틀어져서 황량하고 그리고 막 땅도 다 황량한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어떤 창문을 열고 밖을 보면요, 그냥 새싹이 나고 꽃이 나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카시아 그 꽃향기가 코를 진동하게 하더라고요. 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아카시아 꽃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내년 봄에도 아카시아 꽃은 또다시 핀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갑니다. 또 왔다가 갑니다. 한 세대는 오고 또 한 세대는 갑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80이고 우리가 간 거라면 80이라고 해도 속히 가니 잘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왔다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가 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중요한 일이 뭘까? 그 중요한 일은 뭐 열심히 살아가는 거, 뭐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그리고 많은 유익을 끼치고 살아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인간의 본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에요.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저는 성경 암송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암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물건에는 제작자가 있다. 제작자 없이 탄생한 물건은 없다. 이 세상과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세상의 창조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시기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중고등부 학생 때 어떤 사람은 또 대학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또 어떤 분은 병상에서 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 늦게 예수님 만나면 그만큼 손해예요. 인간의 모든 그 시간을 갖다 다 소비한 이후에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낭비 같아요. 저는 제 자녀들을 이렇게 놓고 볼 때 그 제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인생에 얼마나 큰 행복이고 큰 믿음의 유산인지를 저는 이렇게 기억해 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이 청년이라는 것은 곧 지금 말하는 영맨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영맨, 이 젊은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행자재하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정말로 정작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본분,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인생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지만 그 죽음이 빨리 다가올 것을 알지 못한다. 조지 스미스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성공한 그분은요, 그 컴퓨터를 딱 키면 이제 당신의 자기의 이제 건강을 의사를 통해 측정을 했어요. 제가 기대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하고 이제 의사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보니까 기대 수명이 의학적으로 볼 때 86세 정도 이렇게 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를 딱 해보니까 그때 나이가 44세예요.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이 남은 거죠? 40년이 남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조지 스미스가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의 기대 수명, 이제 앞으로 남은 40일을요,
그것을 날짜로 환산을 한 거예요. 날짜로. 그래서 컴퓨터를 딱 키면 당신은 이제 3000일이 남았습니다. 당신은 2999일이 남았습니다. 당신은 2996일이 남았습니다. 컴퓨터를 킬 때마다, 아침에 가서 컴퓨터를 킬 때마다 그 문구가 크게 나오는 거예요. 남은 날. 조지 스미스는 그것을 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러다 이 조지 스미스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 왔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 떠나는 그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40세, 44세에 그 기대 수명을 이렇게 알게 된 이후에 그 전의 삶과 삶을 BC의 삶, Before Christ,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을 AD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개그맨 최홍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이 옛날에 돌 김용욱 선생을 이렇게 흉내내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이분이 얼마 전에 두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CBS 새롭게 하소서에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삶은 AD의 삶, 그 다음에 제 삶은 그 다음에 BC의 삶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나누어서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지 스미스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나를 우리가 개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한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한 세대가 오고 그 세대가 간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왔으면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수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짜를 계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해답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언제 죽음의 순간이 찾아올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초라할 때가 속히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건강할 때, 우리가 자행자지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성경암송학교를 우리가 새로운 장소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리고 영상 작업까지 우리 무사히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성경암송학교를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 성경암송학교가 해야 할 사역이 뭘까요? 우리 성경암송학교에서는 뭐 성경암송 사역도 하고, 하브루타 사역도 하고, 테필림 복음 사역도 하고, 크리스천 메타 인지에 대해서도 사역을 하잖아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암송을 더 강화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이전을 한 이후에 제가 기도하면서 쓴 책이 미라클 성경 암송 365예요. 제가 오늘 참여한 분들에게 표지를 이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표지를 보고 한번 좋은 조언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미라클이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뜻이죠. 성경암송 365. 제가 왜 이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100절 암송합시다, 우리 500절 암송합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냥 그 숨이 확 막히는 거죠. 한절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뭐 100절 암송해야 된다. 사람들은 이렇게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해보지도 않고
아, 몇 절 암송해야 되지? 암송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지혜가 하루에 한 절씩만 암송하자. 그리고 이것을 7일 단위, 한 주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같은 주제를 우리가 7절을 암송하게 하자.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하는 거죠. 주일날, 월요일날 한 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한 절씩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을 계속해서 이제 또 복습을 하는 거죠.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1년이 지났을 때 365절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겠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성경 암송의 중요성을 다 알고 계시고 날마다 성경 암송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보다도 정말로 지금까지 성경 암송을 하지 않았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또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하루에 한 절씩만 우리 암송하자. 그러면 이 365일이 1년 365일인데 이 말씀 어떤 말씀을 그분들이 암송할까? 가장 중요한 말씀, 성경의 핵심.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365절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서 365절을 정말로 인고의 시간을 가지면서 결국 이렇게 뽑아냈죠. 벌써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벌써 암송할 걸 생각하니까 물론 우리 이항진 사모님이나 이정기 원로 목사님은 다 암송하는 말씀이시지만 이 말씀 가운데 또 혹여 또 암송이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1년 365일 동안 암송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그런데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비단 우리 암송하는 몇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참여한 요 사람들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크리스천들 대한민국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이렇게 암송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루에 한 절씩만 암송하자고 저는 이제 인사가 이걸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절씩만 암송합시다. 하루에 딱 한 절만 시작. 하루에 딱 한 절만 암송합시다. 하루에 딱 한 절. 그렇게 해서 1년에 365일 가면 365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말씀을 암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일에 우리 성경암송학교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그래서 한 절 한 절 암송을 하면서 일주일에 7절 그걸 다시 복습해 보고 또 다음 주 주일이 되면은 또 새롭게 한 절 한 절 한 절 암송하면서 1년에 365일 암송하는 거. 하루에 딱 한 절씩만 암송하면 1년이 되면 1년에 365절을 암송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도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잘 묵상하셔야 돼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는 청년의 때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창조주가 아니에요. 너의 창조주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우리가 그리하라.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지만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는 것, 암송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함께 복습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친구들을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늘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 바라.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성경암송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곧 출간될 미라클 성경암송 365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책을 통해서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루에 딱 한 절만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향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향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암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청년의 때 곧 군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정규 원로 목사님, 이항진 원로 사모님, 이경숙 집사님, 김종훈 집사님, 차영순 집사님, 남심옥영 집사님, 그리고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김선희 선교사님, 독일의 이명현 집사님, 또 통역자인 강주사랑교회 이준재 목사님, 김영자 목사님, 윤순 목사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